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복나눔재단이 지난달 30일 점역학습 자료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학습정보 누리집 에듀모아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학습 시 점자로 제작된 학습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복나눔재단은 에듀모아를 개설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에듀모아는 시각장애 학생용 학습정보 누리집으로 점역학습 자료 약 2,000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음성 듣기 기능에 최적화돼 있어 정보 검색이 쉽고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9일 돌봄 종사자들이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학습지 2편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작업치료사가 전문적인 인지재활 기반의 내용으로 직접 연구 제작했으며 진행자용 지침서를 따르더 돌봄 종사자의 이해와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지상정 2편은 기억력 자극과 강화를 위해 제작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 기억하기와 추억 회상하기, 기억력 자극 활동으로 1편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